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과 볼펜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원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과정을 통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최병소 작가.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세상 소식이 가득한 신문지가 흔하디흔한 볼펜으로 지워지고 또 지워집니다. 날마다 쌓여가는 일간지, 책상 옆을 굴러다니는 볼펜. 예나 지금이나 그는 손 닿는 데 놓인 것들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누더기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신문을 지웠지만은 사실 신문을 지으면서 나를 지운 겁니다. 나를. 그 뭐 결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신뢰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볼펜으로 새카맣게 지워진 신문지 위에 다시 연필심을 칠해 새카맣게 덮습니다. 신문지를 누더기가 될 때까지 지우고 그것을 다시 연필심으로 덧칠해서 또 지우는 것입니다. 때론 찢어지고 때론 상처로 뒤덮인 흠집이라고 해도 좋을 삶의 단면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삶의 단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통과 희열, 또 침묵과 절규, 삶과 죽음, 그런 것이 동시에 녹아있는 것이죠. 최병소 작가의 작업은 1970년대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70년대 대구는 현대미술의 메카로서 치열한 작가 정신을 표출하는 작가들이 많았고 최병소 작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문 내용을 볼펜으로 지우는 행위는 70년대 시대상과도 연결되는 실험이었습니다. 1970년대라는 것은 사실은 그 50, 60년대에 유학을 가신 분들이 70년대 되면 외국에 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또 어떤 그 서양의 어떤 예술 또 혹은 일본의 그 미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 어떤 현대미술의 정체성은 뭐고 그런 거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어떤 자각과 질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오늘도 신문지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실을 지키는 노 작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작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그냥 작업 많이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작업만 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